2위 하신 경연 2위 하신 유민수 씨. 예. 유민수 씨. 예. 아 진짜. 빨리. 민수 씨가 부르실 곡은 예, 양희은 선배님의 사랑도 쓸쓸합니다. 아,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원곡이랑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좀 차분하게 말하듯이 다운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키를 지금 좀 조절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직 키도 안 정해진 상태입니까? 키도 못 정했어요.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원곡이 약간 지금 너무 그 여백의 미가 너무 아름다운 그렇죠. 곡이라서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미칠 것 같습니다. 실망 안 시켜드리고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그런 걱정이 일단 크기 때문에 정말 한 곡에 모든 걸 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거의 앨범 작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정상적인 남자 키를 부르게 되면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서 너무 다운된다는 거. 그렇다고 약간 키를 올려갖고 또 강하게 부르자니 곡에 대한 컬러가 너무 닫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. 사색적인 노래고 가사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민순이 선배님은 계속 읊조리셨어요. 네, 맨 처음엔 다 아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갈수록 알 수 없는 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고 왜 세월이 가면 옛날같이 이렇게 똑같지 않고 조금씩은 다 변하는지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그래 그러네 이러면서 들었어요. 네.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왜 사람이 가을을 타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딱 그 시간에 딱 나오면 분명히 좀 외롭거든요. 민수 씨의 그 정말 잘 맞는 곡을 만났다고 생각해요. 허! 이거 위험한데? 아니 좋다고 이건 일이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 중이죠. 안 쓴다고 얘기를 할 수 솔직하게요. 더 떨렸던 것 같아요. 오늘도 기억이 안 나요.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. 희망하는 건 언제나 1인데 취임을 안 하면 돼요 저는 진짜로. 예. 근데 정말 윤민수 씨의 가장 장점이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서요. 왜요, 바비? 바비 김씨 왜요? 네, 뭐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. 자꾸 저한테 기 속에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? 말 잘하는 거 여기. 아니 김태현 씨가 지금 음악적인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한국말 더 잘하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. 새로운 라이벌입니다. 한국말 라이벌. 김주환 바비김. 바비김 씨, 우리 저 김태현 씨는 이제 매니저지만 또 재미를 만들어야 되니까. 그런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
알겠어요. 잘 알게.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으셨어요. 우리는 우리 역할 하는 겁니다. 저희들도 할 얘기 많고 노래 잘해요 다들. 언제부터 편 갈랐어요? 이제 전쟁이에요. 누가 하는 거야? 나수팀. 너하고! 자, 시끄러워! 자, 우리는 우리 인순이! 잘하겠습니다. 인순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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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끝나자. 우리